때마다 항상 떨리는 마음인데 오늘은 또 못 떨리는 것 같습니다. 목요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니 같은 존재이고 저에게는 또 상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큰 팀목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개교 73주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. 그리고 사실은 오늘 뭐 저보다는 저희들보다는 오늘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주축이 저희가 먼저 받게 돼서 참 무섭습니다. 39년 전 사실은 89학번 시절 급하게 뜬 해가 아시다시피 휴교 직전에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대 신문 기자로서도 굉장히 보게 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차고 사실 올해 부산 지역 언론사가 유달리던 부산대학교 우리 목요 출신들이 지금 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. 부산인고 국제신문 KNN 저도 CBS 본부장까지 해서 다섯 곳이 지금 목요 출신들이 지금 다 있는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자랑스러운 현장이기도 합니다. 아마 제가 더 학번이 좀 앞서다 보니까 대표로 주신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산 MBC 올해 장사 60주년이 됩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MBC의 모태산은 부산입니다. 그래서 우리 부산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난 한 달 전입니다. 4월 15일 날 총장님 휴업까지 있어주시고 해서 축하를 해주신 또다시 현상을 주신 데 있어서 저희 부산 MBC가 언론으로서 역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역할 이런 책임들 많이 하라는 그런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신 목요에 감사드리고 힘닿는 데까지 목요의 중흥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